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먹고 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근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를 잘 안 보시거든. 그리고 들어봐야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왜 설명을 안 하거든요. 예, 패러다임은 그리스어입니다. 이 요거에서 나온 영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 보는 눈 또는 사고 구조입니다. 사고 내 요 사고 구조를 바꾸라는 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바꿔 하는 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 이게. 사고 구조를 바꾸라 이게. 그러면 또 애매하죠. 뭘 바꾸라는 거냐 말이야. 사고 구조라는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데 뭘 바꾸라는 거. 이것도 좀 애매해. 그렇죠? 인터넷에서 소동이 벌어졌어. 어떤 매우 심심한 녀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 하면은 성형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 코가 터진다. 이렇게 기압이 떨어져서 코가 터진다. 만약에 턱을 수술했으면 턱이 빠진다. 그러므로 성형수술자는 비행기를 탈 수 없고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해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코가 터지지 않는다는 걸 계속 글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그 성형의사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코가 절대로 안 터진다 이렇게 해서 성형외과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려고 하는 순간 아뿔싸 초등학교 3학년이 글을 올렸는데 만장일치로 그 말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여권 사진과 얼굴이 다르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다른 지금 어른들 머리라고 해야죠. 머리가 굳은 이 어른들은 자꾸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이걸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은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생물학적으로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여권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탈 수 없다 이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엉뚱한 결론이 나버려. 모든 비즈니스는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아. 그런데 애터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심 압력이에요. 혼자 성공하려고 하면 못한다. 스폰서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면 스폰서도 성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왜? 서로 재심 합력을 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TV에 보면은 몸 해독한다는 해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해독 주스도 나오고 뭐 단식도 나오고 또는 뭐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인스턴트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당근하고 뭐하고 삶아서 먹어라,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해독, 몸 해독이 디톡스라고 그러죠, 디톡스, 예, 디톡스라고 그래, 디톡스. 요 D는 영어에서 접두어인데 몸 맛을 제거하다 그런 뜻이고, 탁스는 탁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요건 독이라는 얘기예요. 독을 제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야. 이 디톡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아무튼 우리 몸에 독이 많이 들어와. 그런데 이 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독이 점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리의 매연, 그 다음에 화학물질,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독성물질이 생겨나니까 우리 몸에 독성이 쌓이니까 그것을 빼야만, 빼는 방법으로 뭐 물을 많이 마시고 단식을 하라, 안 그러면 뭐 이 해독 주스를 마셔라 하는 처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몸의 디톡스보다 마인드 디톡스, 마음의 디톡스가 더 급해요. 마음의 디톡스, 마인드 디톡스. 그러니까 마음의 해독이죠. 마음의 해독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수록요, 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독이 쌓여요. 왜?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런대로 다 일하면 먹고 살았어요. 산업화 사회에서는 더 잘 살았고. 그러다가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이게 1등과 꼴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더 받,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더 받는다고. 자, 그러니까 마인드의 이 마음에 자꾸 독이 쌓여요. 마음의 독이 뭘까요? 분노. 우리 사회에 분노 엄청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냥 뒤지게 두드려 펴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어서. 사람 속을 보통 뒤집어 놓는 게 아니야, 그냥. 응? 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 몸의 디톡스는 해독 주스나 단식하면서 물 마시면 되는데 마음의 디톡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요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독을 사람마다 밉고 사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저 말을 내가 못 믿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나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위험한 환경을 거쳐왔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에는 자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이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예, 10%죠. 얘기가 90%예요. 90%.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이고요. 의식하는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은 이 정도다 하는 게 자기가 의식하는 것은 자기 능력의 1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요 무의식이 또는 잠재의식, subconscious mind라고 그러는데 잠재의식이 90%예요. 여기서 잠재력이 나와. 잠재력이. 그런데 이 잠재의식이 뭘로 차 있다고요?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로얄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입으로는 그래요. 나는 로얄 된다, 로얄 된다. 그런데 요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니 가진 것이 어떻게? 니 가진 것이 어떻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 의식이에요. 나는 3년 만에 스타가 된다. 입으로는 그래. 입으로는. 그런데 밑에서는 니 가진 것이 어떻게? 니 가진 것이 어떻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잠재 의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잠재 의식이 뭘로 차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로 차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으로. 이건 그 사람이 양심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남을 믿지 않는 것이 내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 무의식이 또는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그때 작동하는 것은 실패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그럽니다.
페일리어 메커니즘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때부터 석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석세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한 반드시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다. 서양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은 기가 무슨 에너지다 그러는데 그 에너지 아닙니다. 기하고 에너지 완전 달라요. 에너지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온도는 에너지는 측정할 수 있어요. 기는 측정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좋은 기가 나오겠냐고. 혹시 여기에 나는 사기치러 왔다 그런 분 계시네요? 그런 분은 안 나와 여기. 나는 반드시 실패해야지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성공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는 3년간 시스템에 참여했더니 성공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 사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10%의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학자들은 자꾸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주는 그러다 보면 요게 일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 사례는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0%의 잠재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0%의 잠재력이 작동. 그건 자기도 모르는 힘이에요. 자기도 몰라. 내가 왜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90%는 요 학자들은 자동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석세스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제 마인드 디톡스,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의 해독을 마인드를 해독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은 잘 먹어야 내가 애터미에서 5년 이내에 로얄이 돼야지. 요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배 밑에 있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몰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되질 않아요. 자꾸 자기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심리학들이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봤더니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지금 현재 자기의 익숙한 생활, 익숙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다. 이것도 생존 본능과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이거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그거.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한번 들어가면은 안 바꾼다고요. 왜? 그게 편리해. 굉장히 편리해. 고정관념도 우리가 나쁘게 쓰지만은 그것은 심리학자들을 연구에 하면 그것도 생존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뇌 있잖아요. 뇌의 무게는 우리 몸 전체의 무게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2%밖에 안 되는데 이 2%밖에 안 되는 뇌가 에너지를 얼마를 쓰냐 하면 가만히 멍청하게 있을 때 20%를 써. 20%를. 그러면 거기다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에 거의 전부를 써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스트레스 받고 나면 사람이 퍼지죠. 신경질 나고 나면 퍼지는 게 여기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뇌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가능하면 머리를 안 쓰려고 한답니다. 그것이 생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거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됐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안 써도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강 위에 떠 있는 배가 노를 젓지 않으면 하루로 흘러 들어가 버리듯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상 유지하려고 그러면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 현자들은 도전하라는 거거든. 도전한다는 것은 현상 유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상 인간의 평균 수명 60세면은 정년 퇴임하면은 3, 4년 살다가 그대로 가시면 됐어요. 그러면 자식 세대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한 3, 4년 살 것은 있으니까 그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년 퇴임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경제학자들의 최대의 고민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소비가 줄어요. 소비. 소비가 줄면은 국민소득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대로. 국민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가 줄어버리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를 않아요. 성장을 하지 않아요. 국민소득을 한국으로 초기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야, 참 별거 다 한다 그러시겠는데 이게 국민소득이고 국민소득이고 국민소득 공급입니다. 이것은 C는 소비야. 소비. 컨섬션. 소비. 소비되거나 I는 투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되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서 G, 가버먼트. 정부가 쓰거나 정부가 쓰거나 그럼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우리가 못 쓴 것은 누가 써줍니까? 우리가 못 쓴 건 누가 써주냐고. 해외에서 써줍니다. 해외. 그게 수출이에요. 그게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은 쌓이는데 소비가 안 되잖아요. 요 X가 엑스포트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소비되거나 투자되지 않은 것은 해외 사람들이 써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수입이에요. 외국 사람이 생산하는 걸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돈이 외국으로 나가요. 이건 외국 돈이 우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커요. 소비가. 이게 70%야. 70%. 나머지 30%가 투자가 돼. 수출되거나 투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점점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C가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라면 소비가 안 되면은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고하면 그 노동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시중의 수요는 더 줄어. 그렇잖아요. 이걸 경제 공황이라고 그래요. 경제 공황. 아무도 그래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장 소비가. 자, 이제 공부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러면 공부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공부. 머리로 하는 공부. 이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머리로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머리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 잘한 놈도 못 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공부만 하는 놈은 반드시 못 살아요. 두 번째가 마음 공부예요. warm heart입니다. 따뜻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아무리 머리 공부 잘해도요 마음이 불량한 놈은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warm heart. 스폰서와 파트너가 동반 성공하겠다. 나는 절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게 뭐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나는 정직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 이게 웜하트라고요. 세 번째, 몸공. 몸으로 직접 비즈 핸드. 이 바쁜 손. 내가 저 사람에게 화장품을 팔고 건강식품을 팔고 해모임을 파는 게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이익이. 그래야만 그 사업이 또 내가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 예템에서의 제품 컨셉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 그걸 실천해야 돼. 마음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부도, 자녀 공부도 끈기가 있는 놈이 이기게 돼 있어. 끈기가 있는 놈.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성이 높아져요. 끈기가 있으면. 바로 전형적인 얘가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아시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으나 열병에 걸려가지고 성홍열하고 뇌출혈이 생기면 뇌출혈. 뇌출혈이 생겨서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눈도 안 보이고 키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러한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필가가 됐고 교육자가 됐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인물. 지금도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으면 헬렌 켈러가 항상 20위 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이. 요분은요. 알렉산더 그라함 벨입니다. 전화기 만든 사람이 우리 전화. 이 양반이 없었으면 전화 못해 지금. 헬렌 켈러가 이 양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선으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게 된 겁니다. I'm only one. 나는 한 인간일 뿐이다. But still I am one. 나는 온전한 인간이다. 전 빼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들리고 이것도 안 되는데 still 그래도 나는 I'm one. 나는 온전한 인간이다. 이게 헬렌 켈러는 점을 뺀 거죠. 나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난 불행하다. 그 생각 안 했어요. 점을 뺀 거예요. 나는 온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I cannot do everything. 나는 온전한 인간이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I cannot do everything.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But still I can do something.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인가는 할 수 있다. 나는 애터미 사업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 입이 붙어 있어. 입이. 싸고 좋아 써봐. 싸고 좋아 써봐. 싸고 좋아. 요 입은 있잖아. 입은 어떤 일인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I will not refuse to do something I can do.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거절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 일을 하겠다. 이게 헬렌 켈러를 아주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삼중고를 가진 여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는 레드클리프 대학인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입니다. 여자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우수한 그때 쓴 책이 나의 인생이란 책입니다. 이것도 안 들리고 이것도 안 들리는데 강의를 어떻게 들었을까? 강의를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20살 때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49년간 헬렌 켈러의 멘토가 되었고 헬렌 켈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선생님 곁에 묻혀달라고 그래서 앤 설리번 곁에 묻어줬습니다. 그 멘토예요. 스폰서 여러분, 여러분 파트너가 내 죽으면 저 스폰서 곁에 묻혀주세요. 그러면 그 아주 아주 성공한 거예요. 아주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째서 헬렌 켈러가 저렇게 됐을까, 혼자 됐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앤 설리번이 없었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그라운 벨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멘토라고 그러고 마스터 마인드라고 그럽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년 후, 4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